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가랑비 5천는다 동전도 아껴내자. 60년생 한없이 처져있던 어깨를 펼 수 있다. 72년생 약하지 않은 냉정함이 필요하다. 84년생 두려움이 앞서도 패기를 우선하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힘들고 외로웠던 성공을 잡아낸다. 61년생 인내와 끈기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73년생 미안함이 많아도 등을 보여주자. 85년생 주고 싶은 것도 고민을 더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방심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한다. 62년생 미움은 떠나가고 사랑은 다시 온다. 74년생 눈물 많았던 어제 희망을 선물한다. 86년생 주저앉고 싶어도 용기를 다시 하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웃음 잃지 않는 여유를 가져보자. 63년생 꽃과 나비 아름다운 인연이 온다. 75년생 고된 노동의 대가 마음껏 웃어보자. 87년생 떨어지지 않는 자존심을 지켜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혼자였던 쓸쓸함 사랑이 다시 온다. 64년생 어깨 무거웠던 책임을 벗겨낸다. 76년생 현실의 어려움은 시간을 믿어보자. 88년생 미우나 고우나 뿌리를 내려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달달하고 맛있는 호사를 누려보자. 65년생 생각하지 못한 기쁨을 볼 수 있다. 77년생 마음을 위로하는 소풍에 나서보자. 89년생 겉으로 보지 말자. 보석이 숨어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못생긴 호기심이 대가를 크게 한다. 66년생 감격의 순간 기쁜 눈물이 쏟아진다. 78년생 시를 쓰는 여유로 편안함을 누려보자. 90년생 지루하지 않은 재미에 나서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능력을 넘어서는 실력을 펼쳐내자. 67년생 근거 없는 허세로 이방인이 될 수 있다. 79년생 앞을 가로막던 방해를 넘어선다. 91년생 정상의 자리에서 크게 웃어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새로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자. 68년생 인정받기 어렵다. 얼굴을 숨겨보자. 80년생 외로움 달래주는 친구를 찾아보자. 92년생 풀리지 않던 숙제의 답을 찾아낸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어떤 자리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69년생 위아래가 없다. 배움을 구해보자. 81년생 가시 같던 고민의 시원함을 볼 수 있다. 93년생 매가 무서워도 호되게 배워가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잘하지 않던 성장이 칭찬을 얻어낸다. 70년생 구박이나 간섭은 남의 일로 해두자. 82년생 자량이 길어지는 소식을 들어보자. 94년생 화려함 뒤에 초라함과 한숨이 커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먼지 먹은 관록의 때를 벗겨내자. 71년생 웃음꽃이 활짝 사랑을 고백해보자. 83년생 피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자. 95년생 천국이 틀림없다. 호사를 누려보자.